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은 G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G 관리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희귀 사건 발생간의 어떤 기회수를 모니터링한다든가 혹은 많은 경우일 수를 모니터링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희귀 사건을 탐지할 때 사용하는 그런 관리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통계분석 들어가 볼게요. 통계분석 들어가시면요, 관리도에서 희귀 사건 관리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G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를 눌러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데이터 형태는 기회수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회수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사건 발생간 기회수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 여기서 이제 변수를 한번 이제 투입을 해볼 거예요. 변수를 이렇게 투입을 해볼 건데, 콘캐스트라는 것을 한번 투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건 발생간의 수를 관측지에 따라서 이렇게 콘캐스트의 G관리도가 신뢰구간 상가 하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사건 확률과 함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 따라서 무엇이다? G관리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다? 어떤 희귀 사건의 어떤 발생된 기회수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